한 그릇이 얼마예요? 짜파타 한 그릇에 4,900원이야. 와. 그렇다. 밑반찬과 공깃밥은 물론 귀한 몸 장어탕까지. 이렇다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뜨끈하게 속 달래고도 놀라운 가격 4,900원. 진짜 고향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10,000원 이상을 주고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5,000원 이하로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갔죠. 요즘 커피 한 잔도 한 잔 마시려면은 5,000원 정도 줘야지 먹을 수 있는데 장어탕을 4,9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한 끼 식사를 장어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장님, 왜 이렇게 장어탕을 싸게 파세요? 처음에 시작은 주변에서 점심을 굉장히 싸게 5,000원에 팔고 짜장면도 2,500원에 팔고 주변 가게들이 너무 싸게 팔길래 그러면 일단은 싸게 팔아서 많이 드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4,900원으로 시작을 했죠. 초젓가루 위에 선택한 방법은 주인장이 직접 손질하는 것. 장어로 손질된 거 받으면 손질비를 받아요. 그게 대충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더 힘들어도 제가 직접 하려고 하죠. 시작! 일일이 손질하려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시간과의 싸움! 한 마리 손질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0초! 27초! 모양도 안 나오고 중간에 버리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1시간 넘게 걸리고 1시간씩 걸리고 그렇게 걸리죠. 이게 진짜 돈이네요. 손에 익기까지 칼에 베이기도 수차례! 그런 끝없는 노력 끝에 완성한 4,900원 장어탕 한 그릇! 하나, 둘, 손님 쌍에 입장하면 기다렸다는 듯 밥부터 말아주시고 밥알 사이사이 구수하고 진한 국물이 배어들 때쯤 훌훌 털어넣는 이 맛은 따라올 자가 없다는데! 장어탕이 12,000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장어탕이라서 10,000원은 안 할까 했는데 너무 뜻밖의 가격에 놀랬고요. 맛이 담백하고 너무 뒷맛이 구수하니 좋아요. 비리지 않고 다른 집 가서 장어탕집을 먹어보면 비린데 비린맛도 없고 참 잘 끓이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먹어보면 가격이 돈만한 정도 되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싸니까 지금 애를 주려고 색으로 주문했어요. 하지만 혹시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도 있진 않을까? 요새는 뭐 워낙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장어탕 맛 내는 원액 같은 거 그런 거 사다 쓰는 게 아닐까요? 저렴한 가격 탓에 재료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데 이를 밝혀내기 위해 살펴보던 중 가게 배달된 것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꿈틀대며 여전히 활력 넘쳐 보이는 살아있는 장어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디서 들어온 장어? 장어는 이제 전라도 고창 주변에 있는 양어장들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장어 식당을 하기 전에 장어 도매일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서 그때 이제 거래하던 분하고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한 3,000원 정도는 싸게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비법이. 5년 가까이 장어 도매한 경험을 살려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이 4,900원 장어탕을 가능하게 한 비법. 이렇게 들여온 장어는 손질 후 뼈와 머리를 모아 진한 맛이 우러날 때까지 1시간여 푹 고아낸 뒤 장어의 원액만 곱게 내려질 때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치대주는 것이 특징. 그래야만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진국이 완성된다고. 이토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이가 있다는데 처음에는 숨 벌리지 말라고 제가 좀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시더니 먼저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늦도록 택시 운전하며 모은 2천만 원을 내주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란다. 사장님은 아들은 아니어서 그게 죄송하긴 한데 또 막상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다 보답해야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니 장어 진액에 채소를 섞어 맛의 깊이를 더한 뒤 시래기를 넣고 구수한 맛이 고루 배어들 때까지 팔팔 끓여주고 나면 4,900원에 즐길 수 있는 보양식 장어탕 완성이요! 따끈한 뚝배기 가득 담아낸 뒤
버섯과 부추 들깨가루 넣고 바글바글 끓여내면 이제 남은 건 맛있게 먹는 일뿐. 뜨끈한 장어탕 한술 떠먹는 순간 추위에 얼었던 속까지 사르르르르 녹아내린단다. 진짜 맛있지. 예, 감사한 맛입니다. 4,900원으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걸 먹고 몸보신이 제대로 되는 기분이에요. 맨대나 잡내 같은 거 전혀 없으면서 되게 고소하고요. 장어의 그 진한 맛이 되게 잘 배워.